총회는 50만 팡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변 추적차 공석 중인 이강덕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을 책임지고 계신 김남일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소방본부가 실시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부지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소방본부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경북안전체험관 부지는 포항시 흥해읍 마산이 이루어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전면 무시하고 도내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데 대해 본 의원은 크나큰 실망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재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규모 5.4의 강진은 50만 황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7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약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시관내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 11만 1천여 동의 건물이 파손되어 한 번도 지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특별법에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자 피해 구제 외에도 피해 주민을 위한 지진 대비 훈련 시설 및 안전 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2018년부터 5년간 지속해서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경북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2019년도 4월 19일에는 도재난안전실장의 주재로 도안전정책과 소방본부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부지 제공은 포항시에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수년되어 왔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두 트랙 왔습니다. 국가 방재관은 먼저 원 트랙이고 투 트랙은 체험관입니다. 국가 방재관이 실패했을 시 안전체험관을 도와 협의해서 행안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부담이 됐어서 전액 국비로 하고 시비 없는 걸로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철우 지사님께는 왜 합의된 사안을 어기면서까지 건립부지 유치 경쟁을 부추겨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는지, 왜 부지 선정 이후 공모에 탈락한 도시들의 원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강덕 시장께서 신병치료차 병가를 낸 상태에 도시사 주재 정책 관담회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발상은 포항 시민들의 자유심을 상하기에 충분했고 두 분 부지사분께 포항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는 안전체험관 선정 탈락 이후 화난 민심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절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지진특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관련된 전시, 교육, 체험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포항에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재난지역에 가봐도 전시, 교육, 체험 공간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포항시 의회 앞 세월호 기업공간을 만들었고 안산 4.16 민주시민교육원에도 세월호 기업교실이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서울시청 앞이나 이태원역 앞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비해 112로 포항 촉발 지진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